안녕하세요. 카리스마 K입니다. 오늘은 드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실제 레코딩에서는 드럼을 먼저 레코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이 곡이 이미 머릿속에 전체적인 것을 프로듀싱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드럼을 조금 늦게 깔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편하신 대로 어느 때나 악기의 순서는 상관없이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러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헤드에서 드러머를 장르는 지금 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드럼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드럼을 코러스부터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이렇게 꽉돼 있지만, 저는 이것을 지우고 프리코러스부터 넣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필린이 들어가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살짝 나오면서. 필린을 선택할 때는 이 필린 마크를 노브를 돌리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어색하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드러머를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 메시지가 떴는데, 여러분들 세팅을 변화를 싶지 않으시다면 드러머를 바꿀 때 세팅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드러머를 바꿀 때 드럼 셋을 마음에 드는 드럼이었다면 드럼 셋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세팅만 그대로 가져가고 드러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